3대 축이 바르게 돌아가면 국민들은 살판 납니다. 우리가 수출해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져가는 건 3대 축이 다 가져가지 너희들한테 안 돌아가요. 왜? 국민들이 우리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경제 돈이 많으면 국민들이 일을 놔버려요. 일을 손으로 놔버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어떻게든 뺏어갖고 저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지. 당신들한테 돈을 줬다가는 일자리고 모시고 다 내팽개치고 지금 다 나올 판이라. 우리 지금 돈을 갖다가 한 10억씩 주면 말이에요. 10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월급 받고 일하러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그 중공업과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저 수출하는 거 요거는 이 그 저 지금 그 현대판 3D입니다. 현대판 3D. 과거에 올림픽을 지나면서 3D가 있었죠. 요거는 과거형 3D. 그는 일의 종목이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이는 그 생산 일 이거는 현대판 3D 현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기 싫은 일이다 이 말이죠. 하기 싫은 일을 젊은이를 끌어다 갖다 처박아 가지고 하라 한다고 이것이 실적이 올라가고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기회가 나오고 이래 하면 잘 돌아갈 거냐? 다 망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국민이 하기 싫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위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바꿔줘야 된다. 우리 국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신이 나는 민족이에요. 신나면 엄청난 기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는 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육사업 콘텐츠입니다. 미래는 대한민국은 교육사업의 콘텐츠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사업. 어떤 교육? 인류 교육. 인류 교육을 하려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도 교육이 안 된 게 뭔 놈의 인류 교육을 시키겠노.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인류 교육형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른 곳에 나와가지고 해결이 돼간다. 이거는 인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류의 실험 무대로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연구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도 교육으로 해서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우리 아이들 이게 자라나오는 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미래형 지금 현재와 미래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운용 체제를 돌려야 된다. 지금 교육받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짜놓은 겁니다. 지금 교육의 스케일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집단 교육형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소질을 개발하는데 그 환경을 빚어주는 이는 교육이라야 되지.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이것은 이제 끝났다. 전부 다 자질이 다르게끔 저마다 소질을 마음껏 키우게끔 지금 이걸 벌써 만들었어야 돼. 너무 늦었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자꾸 보내고 이거는 지금 이 전주곡이 나오는 거죠. 뭔가 망조 날 전주곡이 흐르는 거예요. 아들은 싫은 걸 자꾸 시킨다.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 옛날에 이게 교육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교육 체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는 게 학교 못 가게 책가방 숨기는 거예요. 책가방 숨기면 이거는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 못 가게 하면 요새 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책가방 한번 숨겨봐봐. 아, 명동에 놀러 갑니다. 너무 고마워하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과 우리가 과거에 교육받던 방법은 지금 바뀌어야 됐던 게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안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조금씩 보면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 조상님들로부터 을을 물려받으면서 요것도 챙기고 미래도 챙겨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 가고 절에라이 가면 하나도 이 옷을 매무새 만지갖고 조상님 앞에 절도 하고 사과는 저기 나왔다 이런 것도 살피고 이래서요. 에? 홍동이가 백성가 이래가매. 이제 묘에 가서 듣다 가면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이런데 요새는 애들 묘에 될 것 같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말라고 왔노? 이거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고 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묘는 뒤에 있고, 니는 요래 갖고 이래. 스마트폰 하느라고. 아니, 지금 이런 걸 지금 묘에 데리고 간다? 교육이 된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야들은 이걸 배울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을 섬기기보다는 조상들이 을을 빛내야 될 애들이에요. 조상을 섬기고 받들다가 죽는 게 아니고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상의 을을 빛내려면 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존경받으면 이 조상님들을 위하는 게 돼요.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 우리 조상님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러면 효도예요? 아니에요? 여기 효입니다. 효는 우리가 즐겁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효가 되는 거지 부모님한테 덩어리 닦아준다고 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에? 당신이 이게 간지럽게 살았다면 당신이 긁어야지. 내가 사회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요 와서 이거 긁어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자식들이 아주 즐겁게 살면 나는 이게 안 간지러워요. 에? 내 몸이 안 아파. 왜? 즐거워가지고. 부모님이 즐거우면 부모님은 안 아픕니다. 힘들어지지를 않아. 근데 내 자식들이 우울하고 지금 요새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무덤에 있는 조상들이 안정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안정이 안 되면 우리 조상님도 안정이 안 돼요. 조상님이 안정이 안 되면 그 웃대가 안정이 안 돼. 신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운다매. 요새 이래 가면 조선은 싸그리 불효자예요. 너희들이 웃고 살아야 이것이 이 효도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에? 빵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내가 아주 신이 나고 웃음에 살고 즐겁게 살고 에? 그리고 이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살고 있으면 우리 조상님들은 덩실덩실 춤추고 이거는 신나죠. 이런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 보람이 있어야 해탈한다 이 말이죠. 아, 여기 효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전부 다 부딪혀 갖고 힘들어지고 국제 사회로 이렇게 눈을 뜨고 나갈 줄 아는 그 눈을 뜨야 이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너 털에 갇혀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길 다 열어줄 테니까 날 찾아오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설계하고 연구하고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기업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열어나가자. 종교도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고 엄청나게 즐겁게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생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안공개처럼 너희끼리 붙어가지고 목당만 두드리고 뭐라 하는지도 중얼거리고 안에서 우물거리지 말고 같이 지내. 우리는 남이 없는 것이다.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을 했지만 성장을 하고 나면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우리가 웃는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고 기업이고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라. 이제 큰 털을 열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후천시대. 선천시대에 아주 자라 빠졌던 생각은 벌써 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눈을 떠야 될 때다. 인류를 향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열어갈 테니까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 찾아오시오.